네, 안녕하세요. 아디마디 신경외과 요양 원장 김일찬입니다. 목이나 허리 시술을 하고 나면 퇴원할 때까지만 해도 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퇴원하셨다가 6개월 또는 뭐 1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증상이 재발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. 특징을 보게 되면 평상시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, 앉아있을 때 어떤 자세가 좋은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제가 지금 옆에 이렇게 사진을 좀 띄워뒀는데요, 측면에서 찍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목에서 시작 커브가 있고, 그 다음 등에서 이렇게 뒤로 커브가 있고, 허리에서 이렇게 앞으로 커브가 있는 건강한 척추의 모양은 대문자 S 이 모양이 이제 건강한 척추의 모양이 되는데요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 자세가 스마트폰 보거나 유튜브 이런 거 땅바닥에 딱 놓고 할 때 보면 자세가 다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꼬부정하게 되면 실제 척추 모양이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. 이 목에서는 거의 C자 모양 이런 커브가 없이 일자, 거북목 등도 이렇게 쭉 일자로 곡선이 없이 내려오다가 허리는 그래도 이거는 약간은 망곡이 좀 있으신 편이네요.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저렇게 일자 목이면 내가 몸이 일자로 딱 펴져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. 자세가 이렇게 꼬부정하게 되면 어깨는 이렇게 앞으로 굽어가지고 보통 얘기하는 라운드 숄더가 되고, 승모근이 이렇게 위로 쫙 올라오게 되는, 겉으로 봤을 때도 되게 볼품 없어지는 그런 체형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. 이게 통증이랑도 상관이 되게 많습니다. 이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이런 근육들이 힘을 많이 받게 되고 금방 지치고 피곤해져요. 쉽게 근육통이 생긴다 이 말이 되는 거죠. 이쪽 목이나 이런 승모근 부위까지 걸리고 통증이 오고, 이게 더 심해지시는 분들은 등이나 이 날개뼈 안쪽까지 아프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. 뒤통수나 이 머리 측면까지 두통이 되게 심하게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더 심한 환자분들은 이 안면 부위까지 이렇게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자세를 똑바로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. 제가 이렇게 평상시 업무를 보고 날 때 자세가 이렇게 시선 자체가 아래쪽을 향하게 되면 이렇게 굽은 목이 되고 굽은 어깨가 되게 되잖아요. 평상시 근무할 때 뭐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 자체를 약간 위쪽을 향해서 볼 수 있게 자세를 취하는 게 좋아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목이랑 여기 어깨선 이쪽은 가슴을 당당하게 딱 휘셔야 됩니다. 자, 손을 이렇게 기지개 하듯이 쭉 뻗었다가 뒤로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. 자, 이런 자세를 딱 하게 되면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어깨는 펴지고, 자, 이 허리도 이제 꼬부정하게 굽으면 안 됩니다. 특히 허리 디스크 있거나 허리 통증 있는 분들은 지금 영상 잘 설명드리세요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폼롤러인데요, 굳이 이런 모양의 폼롤러가 아니더라도 허리가 아치 모양이 되게 받칠 수 있는 그런 지지대를 옆쪽으로 해서, 자, 지금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허리 뒤로 딱 받치게 되면 이 건강한 목허리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, 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마네킹처럼 가만 계속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. 이렇게 또 스트레칭 하듯이 풀었다가 목도 살짝 풀고 허리도 살짝 풀었다가 이제 계속 이 자세가 평상시에 포지션이 되셔야 되는 거죠.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. 목이나 허리 같은 거는 우리가 관리하면 관리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거든요.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마지막 정리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. 시선은 15도 정도 이렇게 위로 바라볼 수 있게 가슴은 활짝 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좋고, 기지개를 킨 자세에서 팔을 내리시면 이게 목이 아치가 되고 가슴이 편 자세가 됩니다. 허리 뒤에 받칠 수 있는 이런 폼롤러나 아니면 쿠션 이런 걸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자세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한번 신경 써가지고 목하고 허리 이 자세를 잡으시면 훨씬 더 아프지 않게, 병원 가서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. 이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